야, 마우스를 내려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그냥 안 돼. 한설님 안녕하세요. 민성님 안녕하세요. 마우스는 클릭하다 보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고장이 달라요. 여기용 마우스는 있어야죠. 아니 근데 인간한 마우스 고장 잘 안 나던데. 코블리님은 삼국전기 중에서 어떤 장수를 제일 잘하세요? 삼국전기도요? 제 대표 캐릭터라면 황충이죠. 황충이 호가 뭐였지? 시호가? 무슨 승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승이지? 여기 있네. 한승. 한승. 오케이 오케이. 한승입니다. 역시 하디스트야. 몹이 생각보다 까칠하고. 방금 전에 무슨 렉이냐? 바로 캔슬되던데 때리는 거? 핑킨 거 같은데. 황충이 할 수는 장수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활을 그렇게 많이 안 썼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활 잘 쏘는 거는 여포입니다. 여포가 활을 잘 썼어. 황한승. 마초는 맹덕 장비는 입덕 좋으는 자료. 마초는 맹기예요. 관우는 까먹음 스킬. 맹기구나 디드스. 코블리님 삼국전기 중에서 어떤 장수가 제일 어려우세요? 제일 어려운 장수요? 높은 난이도 기준이에요? 아니면 단순 원고인 말하는 거예요? 반응장이고요. 그 원코인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 원코인? 그것도 버전에 따라 달라요. 그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황충이 더 어려워. 근데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는 마초랑 초선이 어렵죠.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은 황충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황충이 때릴 수 있는 수단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뭐 대시 캔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황충이 존나 어려워요. 오리지널에선 아니 그 플러스에서는 황충이 쉬워요. 플러스에서 그 대시 캔슬로 때리는 거 그거만 해도 관절은 먹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았냐? 장료도 잘 안 하시는 편이죠? 장료 초선을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안 하죠. 저랑 캐릭터 성격 자체가 안 맞아요.
때 아니다. 네, 이거 그 영상 끝나고 이제 물어보고. 몰라 궁금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나고. 살짝 깎긴 했다. 이 면도기 고장 나가지고 조만간에 전기 면도기도 하나 사야겠다. 오호 무서워. 자 여기서 이동해서 한대 때리고 시작해야죠. 마초가 손상향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사거리가 쓰레기라 패턴이 빠져야 때릴 수 있는데 패턴 빼는 게 쉽지가 않아. 폭탄 안 맞으면은 다시 뭔가 던져서 빼고 왔다 갔다. 자 저 패턴 나오면은 이제 가서 때리는 거죠. 나왔죠? 패턴 나왔죠? 오케이. 내려주고 다시 패턴 빼고 다시 앞으로 왔다 갔다. 그렇죠? 마초가 맹기역 동료 삼국지를 나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키키키. 방금 위험했네요. 와 위험했어요. 맞을 뻔했어. 어우 야야야 안 맞고 제대로 했는데 좀 열받네. 이게 좀 억울하게 맞았네. 됐어? 이 정도면 뭐 거의 피 없어. 이런 식으로 저세계가 달려드는 패턴에서 후려치기 쓰거나 그냥 달려들기만 하는 게 나오는데 이쪽 패턴을 후려치는 패턴이 나오면 때리러 가시면 돼요.